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 저자 김연영 씨의 낭독입니다. 세계여행을 신혼여행으로 다녀온 이 부부,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배우자도 성장하고 함께 세상이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를 한 신혼여행 성장 일기입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부분 오늘 낭독하실 거죠?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라는 와. 파트를 읽겠습니다. 세계 일주 중에 이제 봉사하면서 저의 많은 면모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 중에 봉사하면서 참 많이 달라졌었는데 그 봉사의 세계로 안내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인도, 탄자니아, 그리고 페루까지 우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 대륙에서의 봉사를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세계 여행 중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봉사하면서 여러 나라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시간을 봉사할 계획은 없었다. 남편은 분명히 봉사는 가끔 1, 2주 정도만 하자고 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유명한 관광지보다 봉사할 장소를 찾고 있었고, 여행 기간을 줄이는 대신에 봉사 시간을 늘리고 있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우리는 새로운 관광지에서 느끼는 설렘보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설레고 값지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지금도 돌이켜 보며 참 신기하다. 어디 유명한 곳을 방문했던 곳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 얼굴 한명한 명은 모두 기억에 선명하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수업을 하고 부대끼며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히려 우리가 더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 부부는 또 아이들 이야기에 정신이 없었다. 다음날 어떤 수업 해볼까 고민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한 후에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몸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 한층 성숙해짐을 느낄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왔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만큼 나도 행복해지는 느낌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다. 봉사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어떤 날은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너무 힘들어서 서로에게 짜증을 낼 때도 참 많았다. 하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그날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고 내일은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다 보면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기운이 번쩍 나고 자연스레 상대방이 참 애틋해지고 고맙게 느껴지기도 했다. 봉사하고 있다 보면 저 멀리서 남편이 나를 지그시 바라볼 때가 꽤 자주 있다. 옅은 미소를 머금고 나를 자꾸만 바라보는 남편의 속마음이 궁금해 하루는 남편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다. 그냥 미안하고 당신이 참 대단해서. 남편의 눈시울은 이내 붉어졌다. 남편은 봉사하는 내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분명 화려한 신혼여행을 기대하고 떠났던 여행이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이 항상 가슴 아팠다고 하는 남편. 나는 그럴 때면 오히려 남편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여보, 내겐 이 모든 것들이 신세계였어. 새로운 세상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난 당신이 아니었으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2페이지예요. 더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야, 진짜 나는 그 다음을 아, 읽어야겠어요. 네. 서로의 존재가 참 힘이 되는 순간이 많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오로지 서로만 의지한 채 지칠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서로가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다. 아무리 위험한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의지했고 자연스레 서로를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남편은 말한다. 군대에서의 전우애보다도 더 끈끈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말하신다. 남들이 10년을 살아도 느껴보지 못할 그런 끈끈함이 너희 두 사람에게 보인다고. 여행을 떠나기 전엔 남이었던 우리 두 사람이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나됨이 아닌 낯선 환경에서 겪어낸 모든 경험과 감정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이제 비로소 하나가 되었음을 느낀다. 이제 서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공감하지 못할 진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냈음을 드디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버킷리스트를 두잇 했다. 너무 잘 썼다. 감동적이다. 다시 읽어도 이렇게 아이고, 잘 썼다. 잘 썼다. 감사해요. 그래요. 이게 꼭 신혼부부 만이 아니라 모든 부부와 모든 사랑을 시작하는 네. 연인들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 신랑 이름 뭐죠? 홍석남. 홍석남, 우리 홍서방. 홍석남, 김연영의 첫 책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